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참 자식한테 바라는 게 많아요. 저렇게 막 뺏고 때려도 진짜 못마땅하고 저걸 또 어린애한테 울고 있어도 참 못마땅한 거예요. 그런데 얘기하신 것처럼 중재 방법이 필요해요. 아이들은 네.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굉장히 많이 들은 게 뭐냐면 형제 간에는 우애가 있어야 돼. 형은 동생을 잘 보살펴야 돼.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살기 때문에 착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. 뺏을 네.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? 아이가 이 상황에서 눈물이 표현하는 게 뭔가 저거를 언어로 변환시킨다. 면 쟤는 저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싶은 건가 그거를 알려주면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거는 형 거야 그러니까 안 돼 지금 형 갖고 놀 거니까 그리고 이건 형이 아끼는 거니까 뭐 줄 수가 없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형이 먼저 논 다음에 뭐 줄 거야 뭐 이런 식의 만일 얘가 저 상황에서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서 아이한테 알려주고 하도록 격려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한테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공을 많이 들이셔야 그렇죠. 돼요